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제 잠깐 관상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관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 턱, 관상 중에 턱, 과연 정말 중요한 건지? 예, 턱이 좋아야 돼요. 막 턱과 말년이라는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확실하게 있지요. 그 시중에 젊은 애들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네. 얼굴은 V라인, 뭐 몸매는 S라인, 뭐 이런 노래 있는 거로 나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네. 얼굴 V라인 찾는 거 미친 짓이에요. 안 좋은 건가요? 양악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내 이 방송을 보면, 네. 매출 죽여놨다고 미워하겠지만, 네. 난 직업적인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턱도 주걱턱도 주걱턱 나름이지만, 네. 일단은 뾰족한 턱보다, 네. V라인으로 쫙 빠지는 턱보다, 관상학적인 거예요. 미적인 거 아닙니다. 네. 주걱턱이 말년운이 좋아요. 인생 노년의 말년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고독하지 않고. 주걱턱이 좋은... 자, 사람은 말입니다. 네. 초, 중, 네. 말이에요. 네. 얼굴을 3등분 했을 때. 네. 이마는 이마가 잘생긴 사람 치고 부모복이 없는 사람이 없고, 네. 여자들 같은 경우 이마가 이쁘게, 네. 지나치게 넓으면 과부상입니다. 네. 그리고 과부상까지 아니더라도 여자가 지나치게 머리 이마가 까지면 과부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평생 일을 해야 돼요. 사회활동을. 편하게 못 살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게 뭐 편한 건지 아닌지 유교적인 관점하고 지금 현 사회적인 관점에 따라 틀리게 해석은 되겠지만, 네. 분명한 건 이마가 잘생기면 선친한테 받을 게 많아요. 하나 예를 들자면, 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가 엄청 잘생긴 이마입니다. 그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젊은 나이에 선친인 그 창업자께서 일찍 작고하는 바람에, 네. 30대 때 그 그룹 총수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80년 초에. 네. 대충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계에서는 돌아가셨지만, 네. 고 김영삼 대통령. 그 아버지 김홍종이, 네. 거제도에서 엄청 그 배도 많이 소유하고 엄청난 갑부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 자유당 때 그 20대 중반에 국회에 등원을 하게 됩니다. 배지를 달고. 그러니까 초년부터 운이 좋았던 거예요. 받을 복도 많았고. 외환위기의 원흉이니 뭐 이런 그 비난을 일단 떠나서. 네. 그리고 턱은 중간은 이제 이렇게 되고 턱은 말년운인데, 네. 턱 좋은 사람은 확실히 말년에 편하게 살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쌍용그룹 아시죠? 네. 지금 이제 그 쌍용그룹이 해체가 되고 파산을 했는데, 네. 김석원 회장은 성곡 김성곤 회장, 선대 회장으로부터 그룹을 물려받아서, 네. 재벌 총수에 취임을 했어요. 네. 여긴 좋아요. 잘생겼어요. 네. 근데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빠졌습니다. 밑에가. 결국은 말년이 안 좋게 지금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룹이 해체되는 비운을 겪었으니까. 예, 그리고 PD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85년도에 네. 청와대에 불려가서 헛소리 한번 했다는 그 괘씸죄에 걸려갖고 해체의 비운을 겪은 프로스펙스의 주인공, 네.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라고 계십니다.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은 창업자 회장한테 물려받아서 그룹을 또 많이 확장을 시켰었어요. 네. 근데 말년에 정치적인 타살을 당해서, 네. 국제그룹이 해체됐지요. 그래서 비운의 삶을 살다 가셨는데, 네. 그분 또한 여기는 넓고 좋아요. 이마는. 근데 턱이 밑으로 빠졌어요. 역삼각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반대로, 네. 초년에 엄청 고생하다가, 네. 말년에 늦게 발복을 하고 늦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동양그룹 창업자 함경도 출신에, 네. 단신 월남해가지고 온갖 고생 끝에 대그룹을 이뤘었던 고 이양구 회장님이라고 계셔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마 이쪽은 못생겼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네.
힘들게 살았고 남의 집 점원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제과업을 일으키고 시멘트업을 부흥시켰던 어떤 장본인이신데 턱이 이중턱입니다. 두꺼비상에다가 여기가 두둑해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갈수록 인생이 말년으로 갈수록 인생이 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남자들 와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예를 들어 사진을 보여주면 얄쌍하게 섹시하게 성적 매력을 풍기고 V라인 얼굴 된 여자보다 당신이 잘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같은 조건이고 그렇다면 주걱턱에 밑에가 좀 두꺼운 여자랑 결혼을 하세요 하고 그렇게 권유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성형이 뭐 양각수술 많이 유행하죠? 좋지 V라인, S라인 찾아가면서 그건 말년 복 깎아먹는 미친 짓이에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주걱턱이라고 다 좋으냐?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주걱턱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가 좀 그런데 우리나라 정계 저 여권 쪽에 저 사각공주 하나 있어요. 그냥 실명은 거론하지 맙시다. 그 어떤 비리에 연루된 그런 얼굴은 너무나 네모나게 사각공주로 턱이 발달된 사람은 못됐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성격도 더럽고 네모공주 내지 사각공주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그런 사람은 욕심 많고 못됐어요. 그 사람의 개인 운을 떠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걸러내야 됩니다. 안 만나야 되고 또 한 가지 주걱턱이라 하더라도 도끼자로 튀어나오듯이 뾰족하게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 사랑인처럼. 예, 만화 영화에서 보면 마귀 할멈. 네, 맞아요. 예,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귀 할멈처럼 그런 얼굴은 표독스럽고 못됐고 범죄상입니다. 범죄상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분하셔서 만나셔야 돼요.